청주 지역 안에서 가장 거래 건수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산남동, 서원구의 산남동의 부영사랑으로 55건이 거래가 됐었죠. 그리고 여기가 전세가 상승이 먼저, 약간 매매가 상승도 있었는데 전세가 상승이 또 같이 움직여가지고 갭이 엄청 작게 움직였던 애예요. 그래서 좀 일찍 들어가신 분들은 500갭에 많이 들어가셨던 단지 중에 하나고, 최근에는 전세가 상승이 올라가지고 가격이 더 붙거나 그 본인 스킬에 따라서, 노후력에 따라서, 노후력? 네, 노후력에 따라서 500갭에서 무피 또는 1000에서 2000까지도 갭이 이제 왔다 갔다 했던 단지 중에 하나예요. 워낙 투자자가 많이 들어갔던 단지고, 사장님들이 이제 투자자라고 하면 이제 별로 안 좋아하시는 사장님이 있고, 투자자들을 사랑으로 안내해 주시는 사장님도 계시고. 단지명답게 14년차면 준신축 정도로 네네네. 보면 되겠죠. 네네. 그리고 개신주공 1단지 서원의 개신동 여기도 많이 들어갔죠. 그리고 얘는 분양 분평. 분평주공 애들은 대부분 공시지가 1억 이하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매물이 없다는 거. 여기 사장님들 저 투자자라고 전화하면 진짜 싫어해요. 1억이 없어. 없어. 그만 좀 전화해. 여기는 좀 있지 않아요? 이거 그 공시지가 검색했는데 3층까지는 나오던데요. 없어. 벌써 끝났어. 막 이런 식이고. 그럼 공시지가 1억 이하라도 살 거야 라고 해도 매물을 뒤져도 한두 개밖에 없어요. 로얄층의 공시지가 1억이 아니어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지역을 말씀드렸잖아요. 산남동이랑 분평동이랑 용암동이랑 용담동이 공시지가 1억 이하 형성된 위주로 사람들이 지금 많이 갔다. 그리고 개신동이라던가 이런 애들은 그 재건축 기대해서 이제 공시지가 1억 이하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준신축 아니고 완전 구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형성돼가지고 지방은 투자자 마인드 있는 사장님을 사실 좀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리고 외지는 좀 약간 배척하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법인이라 그러면 더 학을 떼시고. 그쵸. 이 청주에서 좀 되게 특징적인 분 중에 하나는 절대 법인이랑은 거래 안 한다라는 분들이 꽤 많았다라는 거. 법인이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되게 법인에 대해서 약간 반감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었어요. 또 되게 아이러니한 건 또 법인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법인이면 아예 처음부터 나 법인 전세 못 맞춰라고 얘기하고 이제 거래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책임감 없이 그냥 맞출 수 있겠지 했는데 못 맞추는 사람도 계시고, 책임감 있게 난 못 맞춰라고 처음부터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못 맞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잔금을 못 맞추면 사고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계약금을 날린다. 두 번째, 잔금을 뒤로 미룬다. 근데 잔금을 뒤로 미룰 때 매도자면, 본인이 매도자면 잔금을 그냥 늦춰주겠어요? 아이고, 어서 늦추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내가 매도자면. 그리고 지금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스킬을 써야죠. 잔금을 뒤로 미룰 수 있는 스킬. 그 매도자한테 이제 읍소를 해서 그냥 미뤄달라고 하면 솔직히 명분이. 그리고 가격도 올랐는데 너 그냥 파기하고 나 안 팔아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돈을 준다고 해야지. 그 잔금이 미뤄지는 것만큼 내가 이자를 주겠다. 아, 이자로?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잔금을 한 달만 미뤄주고 그 한 달 동안 이자를 내가 너한테 줄게 라고 하면 걔도 손해가 없잖아요. 한 달 이자 놀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매도자를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구슬러가지고, 내가 만약 잔금을 전세를 맞췄어야 했는데 못 맞췄다 그러면 이런 방법을 쓰실 수는 있죠. 어느 정도 말을 잘하셔야지. 그치, 가능하지. 야, 이자 주면 될 거 아니야 이러면 또 말이 안 되는 거고. 더 열받지. 읍소를 해서 이렇게 잘 풀어야지. 그거 이제 제가 너무 돈이 없는데 정말 절 어떻게서든 좀 돈을 벌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막 이러면서 약간 막 불쌍하게 막. 네, 불쌍하게. 아, 돈 많이 버신 분들도 진짜 투자자로서, 그러니까 투자하시면서 투자자로서 정말 활동하고 강의도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돈 많은데도 정말 100만 원 깎으려고 가진 고생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그치, 그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니까. 돈 1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네, 말 한마디 잘하면 몇백, 몇천이 왔다 갔다 하니까. 게다가 이거 지금 물건 날리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읍소하는 말이 그냥 나오지. 계약금이 이제 몇천만 원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뭐 몇백이 들어갔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읍소를 어떻게 잘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꽤 많았어요. 아니면 전세자를 아직 못 구했으니까 법인 같은 경우는 개인보다는 어쨌든 낮게 전세가를 내놔야지 그나마 좀 뺄 가능성이 좀 있고. 이런 식으로 청주는 그 4년 전에 들어가신 분들은 아픔의 지역이에요. 손절한 사람도 있고. 네, 2년. 정보한 사람도 있고. 네, 2년 전에 전세가가 막 2천, 3천씩 떨어졌었어가지고, 이제 그때 막 100갭, 200갭, 500갭에 들어가신 분들이 막 10개씩, 5개씩. 제가 그때 포트폴리오 상담을 많이 해드릴 때였거든요. 2년 전에. 2021년, 2018년, 19년에 제가 포트폴리오 상담이라던가 이제 개인 상담을 좀 했었었는데, 그때 포트폴리오 상담 하는 분 중에 제 10명 중에 5명은 청주에 물건이 3건 이상 있었어요. 근데 다들 하는 말이 역전세 났다. 어떻게 되냐. 이거 다 팔아야 되냐.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또 분산 투자랑 이런 거를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지역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게끔만 하셔야지, 지금 여기서도 산남동이나 분평동, 용암동, 용담동 이런데 1억, 공시지가 1억 이하라던가, 작은 물건, 짜잘한 것들이 매물이 없어서 지금 한 개 잡기도 어렵긴 한데, 많이 잡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많이 잡는 건 그런 쪽, 그런 식으로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청주를 보실 때 공시지가 1억 이하만 본다 이러면 너무 시야가 좁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좋은 입지에 괜찮은 걸 갖고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복대동의 공시지가 1억 이하를 막 넘긴 거. 이런 애들도 내가 전세가 최대한 높이 받아서 실투금은 적게 하면서 필요비용으로 이제 취등록세 정도만 털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접근 전략을 세워보고 좀 시야를 넓게 가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 까 싶어요. 사실 신축으로 보면 이쪽 위쪽에도 좀 신축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메인적으로 볼 거는 기본적으로 오송, 오창, 그리고 복대동, 가경동,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밑에 있는 지역들. 성화동은 제가 언급하지 않았는데 성화는 좀 약간 단지가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임대가 많이 껴있어가지고 좀 특성을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제 개신, 산남, 분평, 방선은 신축 위주로 크게 있어서 여기까지는 신축 보시는 분들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준신축 구축 보시는 분들은 용암, 용정, 용담 이쪽으로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기 상당구에 지금 신축 동남지구가 여기에 형성이 돼서 지금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뭔가 반듯반듯한 새 거들이 네네네. 많이 보이네요. 그래서 이제 용암동에 여기 구축이랑 여기 지역이랑 이제 구역이 달리 특징이 구분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신축 위주로 보려고 하면 이제 이쪽으로 형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쪽이 이제 상업 지역이고, 용암동에서는 이제 구축 위주로 여기가 지금 공시지가 1억 이하가 몰려 있는데요. 이쪽으로 하고 이제 상업 지역이 이쪽에 있고 학원가도 이쪽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실 지금 청주에서도 공시지가 1억 이하만 고집해서 보기엔 좀 힘들어요.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읍면리까지 찾아볼 정도로 공시지가 1억 이하를 찾지는 마시고, 그리고 지금 이 청주에서의 움직일 때 그 여러분들의 투자 관점은 이젠 양도세를 생각하셔야 돼요. 지방의 광역시급 제외하고 나중에 팔 때 공시지가 3억 이하일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는 조정지역 중에 하나가 청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매도 타이밍까지 고려해서 본다고 한다면 그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는 애 중에 취등록세 떼고 내가 가성비 나올 애들을 고민해보시는 것도 또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서 청주는 지금 사실 오송이랑 오창의 발전 가능성,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점점 성장을 하고 있고 발전하고 공장을 뭐 더 짓네요, 많네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하이닉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청주는 어쨌든 자급자족 도시로서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창, 오송, 이 SK하이닉스 세 개가 일자리로서 이 청주를 받쳐주고, 그리고 세종이 올라가면 올라올수록 그 수혜를 같이 또 받을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니까 좀 꾸준히 모니터링 해보면 좋은 지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인들은 어디로 좀 많이 들어왔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네 지역에 공시지가 1억 이하로 많이 들어갔죠. 사실 취등록세 12%보다 종부세 6% 그게 훨씬 크거든요. 몇천만 원 나와요. 공시지가 1억 이하 몇 개만 갖고 있어도. 법인을 투자하실 때 단타로 갈 건지 이제 길게 갈 건지 본인의 투자 방향성을 세워서 움직여야지, 안 그러면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수가 있거든요. 청주 하면 법인이 자꾸 떠올라서. 아, 그러셨어요? 좀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 게 좀 아니, 최근에 법인 투자, 청주 하면 법인 투자 이게 좀 약간. 이전에 뭐 4년 전에도 많이 들어갔고 2년 전에도 많이 들어갔고 최근에도 또 법인이 좀 많이 들어가긴 했어요. 그래서 청주 사람들은 좀 법인을 좀 안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어설프게 법인 투자 단타 따라 하다가 이 좀 괜히 나만 물릴 수도 있고 하니까 좀 충분히 지역 공부를 하고 입지 분석을 좀 해보고, 오늘 좀 설명 들었던 내용들이 사실 이 지도에 표시가 안 돼 있는 내용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아, 그랬나요? 그렇죠. 네, 그냥 단순히 숫자나 차트를 읽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흐름을 보였고 투자자들이 어떤 지역들을 먼저 선점해서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을 봤었는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뉴스에 알려져 있는 오송과 오창이 난리 났던 그 강도가 또 달랐다는 거. 그쵸, 네, 이런 설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한번 현장에 가서 설명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구미에서 확장단지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 들어보셨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날씨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비가 올 수도 있고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나가서 다는 못 돌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모든 뭐 청주다 그러면 청주 곳곳을 막 다 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주요 포인트 한번 정리를 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